국민학교에도 이미 컴퓨터가 보급돼 교육을 받고 있지만은 내년부터 보급되는 교육용 컴퓨터는 기존의 8피트보다 훨씬 성능이 우수한 16피트짜리로 결정됐습니다. 국가전산망 조정위원회는 오늘 이미 22만 대의 8피트 컴퓨터가 보급됐지만 내용 연수가 거의 다 된 데다 앞으로 다가올 정부와 사에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용 컴퓨터로 16비트 컴퓨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. 컴퓨터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기존 8비트로서는 다소 부족하여 앞으로 학교에 새로 보급하는 컴퓨터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실 등에서도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정부 표준기기와 호환이 되도록 16비트 기종을 보급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이처럼 16비트 컴퓨터를 학교에 보급하기로 한 것은 8비트와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데다가 앞으로 구성될 국가전산망을 16비트 컴퓨터로 연결하기 때문에 8비트 컴퓨터로는 제공되는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또한 16비트 컴퓨터 생산이 세계적인 추세인 데다가 8비트와 달리 기존 간의 정보를 서로 이용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컴퓨터가 대부분 16비트이기 때문입니다. 한편 정부는 다가올 정부와 사회에 대비해서 오는 96년까지 1230억 원을 지원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모두 30만 대의 16비트 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강성규입니다.